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특집 2탄 카네이션 키링 만들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메인이 되는 카네이션 펜던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브가 될 나뭇잎, 나비, 조그만한 보석, 긴 나비 체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격표가 붙은 것처럼 1,000원, 1,200원. 얘도 뭐 한 1,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키링이기 때문에 메인이 될 이 열쇠 고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별 모양과 하트 모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밖에 펜던트들을 키링과 연결해 줄 오링이 필요하고요. 얘도 진짜 엄청 많이 들었는데 500원 정도 합니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길이감을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체인이고요. 예전에 저희 키링 만들기 시리즈 첫 번째에서 보셨던 이 벤치, 조그만하기 때문에 잡기가 힘듭니다. 이 벤치가 필요하고요. 이걸 만들 때 필수품입니다. 오링 반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작업은 디자인을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펜던트와 키링을 놓고 이제 길이감을 생각하시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네이션을 바짝 붙이면 얘는 약간 길게, 그리고 나비도 체인으로 약간 길게, 얘는 나비 길게 이렇게 달아줍니다. 같은 카네이션을 사용했지만 다른 부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느낌이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방산시장에서 부자재를 고를 때 접시들이 있어요. 접시 위에다 올려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을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 체인을 맞춰서 잘라주도록 할 겁니다. 이 정도? 체인은 좀 얇은 걸 사서 가위로 잘 잘라집니다. 이 정도면 됐겠다. 자, 이제 밑그림이 완성이 됐으니 오링을 끼워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링 반지를 이런 식으로 편하게 껴주시고요. 오링을 이 오링 반지에 끼워주신 다음에 살짝 비틀어주시면 이렇게 오링이 열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오링 반지에 다시 오링을 걸쳐주셔서 딱 꺾어주시면 이렇게 카네이션이 달렸습니다. 역시나 걸어서 살짝 비틀어 주시면 이렇게 오링이 벌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달아 주신 다음에 다시 오링에 걸어서 비틀어 주시면 카네이션에 나비가 매달려 있는 것까지는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인에다가 펜던트를 연결시켜서 이 체인을 다시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링을 열어 주신 다음에 체인에 걸고 돌려주시면 짠! 이렇게 첫 번째 카네이션에 나비가 날아든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엄청 쉽죠? 그러면 다음 작품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역시 카네이션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링이 작아서 이 오링 반지가 없으면 사실 좀 끼우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500원 정도 하니까 오링 반지는 구매하셔서 쓰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트 모양의 키체인에다가 카네이션을 걸어주었습니다. 짧게 만든 체인에다가 나뭇잎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네이션에 나뭇잎을 달아주었습니다. 색깔이 잘 어울리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나비까지 장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두 번째 디자인은 카네이션과 나비, 그리고 나뭇잎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요 하트 키링이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로 부모님과 선생님께 마음을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선물이 되실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어버이날, 스승의 날 맞이 카네이션 키링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키링 만들기는 오링만 잘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고 초반에 디자인만 잘 잡아주신다면 만드는데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도전해보실 수 있는 재미있는 취미생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링 만들기 세 번째 시리즈가 찾아옵니다. 아주 귀여운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행복한 가정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나 배고파. 밥 좀 주고 촬영시켜. 너 사는 거 먹었어. 닭볶음탕 먹었어요. 볶아 먹었는데 배고파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